오늘도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윤종성 씨. 더 이상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는 콩팥을 대신해 투석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4시간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투석을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 문제는 그 역시도 콩팥이 다 망가지기 전까지 특별한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가 처음 병원을 찾게 된 것도 콩팥 때문이 아니었다. 그 2010년 7월 달쯤에 발가락에 통풍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어떤 증상이 없으니까 좀 몸이 피곤한 거는 아 내가 운동을 좀 심하게 했구나.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정상적으로 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 안 했죠. 콩팥병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투석이 필요할 만큼 악화된 상태. 그는 진단과 동시에 투석을 시작했다. 딱 오자마자 교수님 딱 수치 보시더니 할 거 없다고 바로 응급실 가라고. 바로 응급실 가가지고 응급석 가슴에 닿고 입원해서 한 2주 입원했어요. 네. 그렇다면 네, 윤종성 씨의 콩팥은 지금 네, 어떤 상태인 걸까? 영상 검사를 통해 확인한 그의 콩팥은 양쪽 모두 길이가 7cm 안팎으로 정상 콩팥에 비해 3분의 1 이상 크기가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이것이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화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섬유화로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딱딱해지면 이게 짜부라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이 점점 이게 진행을 하면 할수록 크기가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콩팥이 작아지는 것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의 사구체 조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군데군데 섬유화된 조직들이 엉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종성 씨에겐 왜 만성 콩팥병이 찾아온 것일까? 어린 시절 단백뇨가 검출되고 피부에 자반증이 있었다는 그는 그게 콩팥병의 한 증상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피부에 이제 빨간 반점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병을 일반적으로 자반증이라고 부르는데 IgA라는 물질이 혈관에 침착이 돼서 생기는 병인데 이게 피부에 침착이 되면 피부에 자반으로 나타나고 콩팥으로 침착이 되면 콩팥 안에 똑같은 이런 혈관염이 생겨서 단백뇨 혈뇨를 일으키는 병이거든요. 그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혹은 단백뇨 같은 소변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서 자반증이 있다면 그러면 꼭 신장내과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이상을 진단받은 유순희 씨의 경우는 어떨까? 수술도 안 한 상태고 검사를 통해 확인한 유순희 씨의 사구체 여과율은 50으로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 하지만 콩팥의 크기가 아직까지 양호하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있어서 약물과 식이요법을 통해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콩팥이 굉장히 보상작용을 잘 하기 때문에 대개는 콩팥 점수가 한 만성 콩팥병 4단계, 5단계가 되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이미 4단계다, 5단계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거고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콩팥의 조직은 사구체라는 일종의 필터들로 이루어져 있다. 모세혈관들이 뭉쳐진 사구체는 한쪽 콩팥에 약 100만 개씩 자리 잡고 있는데 혈액이 이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신체 구석구석에서 모아온 각종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물질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게 된다. 사구체에서 걸러진 노폐물들은 모여 소변이 되고 방광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사구체가 손상되면 필터 기능이 작동을 못해 단백질, 적혈구 등 혈액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콩팥은 점점 기능을 잃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된다.